언니도 참. 잠깐만. 내일 모임 때문에 전화 좀 바꿔. 이정희가 요새 수업을 빼먹는 것 같은데. 거의 끝나가요. 곧 관둔다 그럴 거예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은요, 이정희가 고생했겠죠. 하긴 그 정도 고생쯤은 하는 것도 약일 거예요. 사실 이정희 같은 세대가 무슨 고생을 알겠어요.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그 기분을 과연 알까요? 원장님이나 저나 겪었던 고생 반만큼만 겪어도 훨씬 단단해질 텐데 싶어요. 안 그런가요? 이번 주말에 집사람하고 공치러 갈까 하는데 같이 가실까요? 웬일이세요?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다 해주시고? 아니 제가 그동안 뭘 어땠다고 그러십니까?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렇죠. 이거 얼떨떨한데요? 골프는 자주 나가세요? 예, 요즘 뭐 시간 나면 나갑니다. 원장님 핸디 어떻게 되세요? 어우, 깜짝이야. 오빠,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. 이순신, 걔네 아버지 뭐 엄청난 실력자라도 돼? 왜 그렇게 오빠랑 아줌마가 쩔쩔매? 쩔쩔매긴 누가 쩔쩔매? 그럼 아줌마가 왜 이렇게 얘만 싸고 도는데?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하냔 말이야? 내 앞에서 보란 듯이? 송 선생님 그러시냐? 그래! 무슨 천재 연기자 난 것처럼 아주 이뻐 죽더라. 그게 말이 돼?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? 잘하니까 잘한다 그러지. 너 괜히 네가 못하는 거난 핑계 대지 말았어? 지똥많은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. 에이. 송 선생님 수업은 어때? 그 아줌마 좀 까다롭고 무섭지? 그분 하나도 안 까다로우신데? 연기가 많이 늘었다. 어디서 거짓말을. 진짜예요. 그분 얼마나 친절하신데요. 웬일이야? 일찍 들어왔네? 어디 다녀오셨어요? 미덕이한테 고마워서 밥 사주고 오는 길이야. 그러시구나. 예, 근데 네 아버지가 이상해졌어. 갑자기 사람이 확 변했다? 변하다뇨. 갑자기 미령이하고 사이가 좋아졌어. 그렇게 못마땅해 하더니 아주 오늘은 참. 예,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다. 저녁 먹었어? 과일이라도 줄까? 아니에요. 그래, 쉬어. 에이, 아니죠? 뭐가? 에이, 아니. 아무리 없는 세상에 그런 일이. 아유,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만. 나갔어. 내가 언제가 이럴 줄 알았어. 아, 내 정신이 어디가 어때서?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. 진짜, 그거 아니죠? 아니, 뭐가 아니야? 아, 이제 송미령이랑 내 신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요. 어머, 진짠가 보네. 아니야, 아니라니까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내가 장사 몇 년에 눈치가 몇 년인데 척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쭈르륵 깨요. 제발 여보, 응?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큰일 날 소리. 아, 내가 입이 가볍게 내도 이런 얘기 떠버리고 다닐 만큼 물세가 없지는 않아요. 아니, 사람을 뭘로 보고 이거 근데. 아휴, 근데 정혜가 배신감